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제7판 신헌법인문. 제414페이지, 제2항 종교의 자유,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2항 종교의 자유.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415페이지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교의 종교분리 원칙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또한째 1번의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종교란 세속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절대자인 신의 능력을 경외하고 신의 귀의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적인 의지와 평온, 구원을 하고자 하는 정신적 영적인 활동을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에 의탁하고자 하는 인간의 내심의 의지, 인간의 정신적 세계에 관한 자유이고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유권적 성격이고 권리이고 자유권적 성격을 가진다. 로마 제1의 종교의 자유의 내용.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위의 자유 그 내용과 한다. 1번의 신앙의 자유. 어떠한 종교를 신봉하고 귀의하고 내심활동 신앙이라고 한다. 신앙의 자유에는 어느 종교를 선택하고 그 종교를 믿을 자유, 종교를 가지지 않을 무신앙의 자유, 다른 종교로의 변경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종교행위의 자유, 개인적 종교행위의 자유, 개인이 신께 귀의하고 교감하고자 하는 기도, 수행 등의 자유와 신앙을 고백할 자유, 신앙 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종교 결사의 자유, 종교단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지 않을 자유, 이왕에 조직된 종교단체에 가입할 자유, 가입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의미한다. 종교 결사의 자유는 일반 결사의 자유보다 더 강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16페이지, 종교 집회, 종교 행사, 의식의 자유.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 등을 행하는 집회를 자유로이 개최할 수 있는 자유, 예배 등의 자유로이 참여하거나 참여를 강요당하지 않은 자유 등을 의미한다. 종교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는 특별법적 자유이다. 그리하여 종교적 오미 집회의 경우 일반 집회와 달리 신고제를 적용하지 않고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회의 성교의 자유. 어느 종교를 믿도록 이끄는 행위인 성교와 포교의 자유도 인정되고 성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타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종교 교육의 자유.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종교적 교육을 하거나 종교단체가 신자들에 대한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진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에 의한 특정 종교의 교육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국공립학교에서 여러 종교들에 대한 일반적인 종교교육은 가능하나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은 금지된다. 종교교육의 자유는 종립학교를 설립 발 자유도 포함된다.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된다. 넘어져 3번에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일반의 제한 가능성, 신앙심 자체가 인간이 내면 내심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제한이 불가능하고 매번 표출되는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영향을 주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종교행위 자유에 대한 제한과 한계. 개인적 종교행위에 대한 제한. 그동안 집총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가 있었다. 순혈주의 교리를 가진 종교의 경우 수혈을 거부하는 문제도 논란된다. 각종 공무원 선발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종교의식을 행하는 이동일 417페이지 등에 행하더라도 시험관리에 유동 공공복리에 대한 제한으로서 합헌할 수 있다.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하는 것이 미생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현재는 시험장소 시험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공공복리에 대한 제한으로서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종교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폭력적, 광신적 집회로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혹세무민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종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위교 수용자에 대한 제한이 문제된 바 있다. 즉, 동아일보는 구치소 내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수용자 및 노역자 주자에 대해서만 참석을 허용하고 위교 수용자의 참석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서 현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 수용자들에게 대해 기본권 제한의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되어야 할 것임에도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종교 행사 등에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거꾸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침해의 최소성 요건, 법의 효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어 과잉금지 위반에 위헌임을 밝힌 바 있다. 2번에 구치소장이 미결 수용자 및 미지정 수용자에 대해 교육시설 안에서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종교 집회 참석을 제한한 행위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위헌 확인 결정도 있었다. 성교행위에 대한 제한. 위난 지역 선교 제한, 선교 활동이 오히려 선교 주체 등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헌재의 판례로서는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 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도를 체류를 금지한 외교통상부의 고시가 그 지역 내에 선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청구된 헌법 소원이 있었다. 현재는 종교 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선교 행위가 제한된 것은 여권의 사용 제한을 통하여 국외 이전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일정을 제한함으로써 누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고 하여 418페이지 선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가로 이번에 사회복지사업은 동안 성교의 자유, 현재는 양모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마련하여 성교행위라는 것은 오랜 전통으로 확립된 성교행위의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의자가 양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종교교육의 자유의 제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교육기관에서도 예외 없이 학교 설립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재는 합헌이라고 보았다. 종립학교에서는 채플 등이 종교교육의 자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학교의 종교교육권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권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따라 모시험 강제 규정으로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보편적인 교양 교육으로서의 종교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종파 교육 형태의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대체의 수준을 인정하여 기본권 보장의 범위에 합당할 것이다. 대부분은 종교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종교 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자유롭게 대체 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관정을 비춰볼 때
농업의 지닌 한계를 초과한 경계금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문제인 사안에서 학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제한의 한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도 비례 원칙을 준수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29페이지 이거마저 4번 국교 부인과 정교 분리의 원칙. 의의와 성격.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분리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교 부인과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심장하기 위한 원칙이라기보다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막기 위한 예방적인 수단 성격의 원칙들이다. 국교 부인의 원칙. 국교 부인의 원칙은 공식적으로 어느 종교를 국교로 지정할 수 없음 물론 어느 정도를 우려하여 실질적으로 국교화에서는 아니됨을 의미한다. 종교분리의 원칙. 종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의 정치나 국가권력에 개입하지 않고 반대로 종교도 정치나 국가권력 행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영역이 그야말로 정당들 활동처럼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만으로 좁게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권, 사법권 등 공권력이 행사되는 활동도 포함하는 넓은 것인지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원칙은 그 분리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좁게 보면 그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함으로 넓게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 운영에서 특정 종교의 실자일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종교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도 교육기관도 학교 설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규정들은 결과적으로 감독청의 지도 감독하에서만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이 되고 정부가 성직자 양성을 직접 관장하게 되어 종교분리 원칙에 관련되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교금지 내지 종교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판성을 인정하였다. 어떤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여 우대하는 것도 국가권력의 종교의 개입이므로 이는 종교분리 원칙에 위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교분리 원칙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국교분리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 걸 올려두고 또 다음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